네, 오늘은 세 명의 후보가 어제 오늘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기무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주장 어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죠. 이동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2012년 12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은 2003년 여름 청와대가 불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민정수석과 셋이 저녁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송전 기무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국보법이 우리나라를 위해 적절치 않다고 했고, 문 수석이 자리가 끝날 때 총대를 좀 매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기무사령관에게 뭐 역할을 그렇게 뭐 부탁했다는 것은 별로 사리에 맞지 않고 그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송전 사령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겠느냐며 비서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관용차를 타고 청와대 관저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색깔론과 거짓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나는 참 이런 거 언제까지 가지고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아니 이런 거 겁니까? 가지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 후보는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보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